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급하게 이게 마련되다 보니까 이 생중계되는 화면 카메라가 거의 지금 뒤에서 잘 잡지 못하는 지금 통역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이제 비켜줬고요. 두 정상이 다시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As if this meeting was fully arranged through the letters you have sent me. But myself was surprised. Yesterday morning, when you expressed the willingness to meet with me here. 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로 만나라는 제안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오늘 오후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와 달라진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lso, I'm always wanted to meet with you again, and this place about meeting. 이 장소는 분단의 상징이고 나쁜 과거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야말로 미래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더 좋은 미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각하와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그 맞다드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루 만에 상봉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훌륭한 관계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정말 오늘 이 회담은 역사적인 그러한 회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만남을 청했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 응하시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사실 조금 난처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주셔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2년 반 전을 되돌아보면 사실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많이 위험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전 세계 상황이 좋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은 관계 개선이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고 또 이렇게 넘어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미래 향후에도 다시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오늘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감사합니다.